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작전을 주도한 뒤 행적을 감춰 이스라엘이 찾고 찾았던 인물인데요. 가자전쟁을 촉발한 핵심 인물인 신화르의 사망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이홍갑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드론이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2층으로 진입합니다. 먼지 가득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드론을 응시하는 남성.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 표적인 하마스 수장 신화르입니다. 부상당한 신화르는 드론을 향해 막대기를 던지며 최후 저항을 해보지만 이어진 탱크 폭격에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의 인간방패 인질이나 하마스 대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치과 기록으로 1차 확인한 뒤 지문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정했다며 신화르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For the past year, Sinwar tried to escape justice. He failed. We said we would find him and bring him to justice. 신화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작전 설계자입니다. 가자 전쟁을 주도하며 지난 7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한 항해에 이어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숨지고 신화르마저 사망하면서 친이란 저항의 축 두 핵심 주체가 모두 1인자를 잃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신화르 사망으로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며 인질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르 후임 하마스 수장에는 해외 조직 책임자인 칼레드 메사알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하마스 수장이 숨졌다는 소식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반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중동의 포성이 멈추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신화르 사망을 언급했습니다. 테러 범이자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됐다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로 급파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유세차 방문한 위스콘신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질 석방과 함께 전쟁을 끝낼 때라는 겁니다. Leadership is eliminated. This moment gives us an opportunity to finally end the war in Gaza. 대선을 18일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유권자에게 던지는 종전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쪽에선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랍계 미국인들의 민심 이반을 우려해 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I will not allow the Jewish state to be threatened with destruction. I will not allow another Holocaust of the Jewish people. 다만 미국 대선 전 중동 정세에 큰 진전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계속을 외치는 데다 이란과 헤즈볼라도 저항과 확전을 겨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은 주 유엔 대표부 성명을 통해 신화르를 순교자로 부르면서 저항의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